있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TV 인자 여러분 동의하시죠? 네, 박일제 숨을 선포합니다. 다시 봐도 정말 안타까운 장면입니다. 맥불이도 설명해서 의식회복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하시고요. 그 다음에 체온 조절이라던가 혈압, 혈당, 배변, 소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스스로 조절 불가능하셔서 다 기구나 약물에 의존하는 것입니다. 신장만 스스로 심박을 줄 수 있는데요. 신장 뛰는 것도 줄여가지고 심박수 조절하는 약을 맡고 계십니다. 그리고 혈액에서 균 같은 게 검출된다고 해서 중환자실 내에서도 격리실에 계시고요. 그다음에 지금은 무엇인지가 너무 오래된 건지 피가 스스로 생성되지 않아서 주기적으로 수혈을 받으셨습니다.